안녕하세요, 여러분. 임보라입니다. 오늘은 저는 베이스가 너무 잘 무너져요 하는 고민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분명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그 고민을 해결해 드리고자 하루 3분을 준비했습니다. 베이스가 너무 잘 무너지는 게 제품 탓인지 아니면 내 피부 탓인지, 내가 제품을 잘못 사용한 탓인지 잘 모르시는 경우가 있잖아요. 물론 엄청 파워 지성이시거나 너무 심한 복합성이신 분들, 튜닝이 심한 제품들 같은 경우에는 잘 무너지는 건 당연한 일입니다. 다수가 좋다고 하는 제품도 내가 사용하면은 너무 잘 지워진다 하는 경우에는 너무 무거운 제품 바르고 메이크업을 들어가지는 않는지 체크를 한번 해보셔야 해요. 피부 표현을 약간 광나게 하거나 물광 느낌을 내고 싶어서 스킨케어를 너무 리치하게 들어가는 경우에는 같은 파운데이션 제품을 사용하더라도 금방 무너지고 날아가 버려요. 초반에는 좀 촉촉해 보이고 광이나 보일 수는 있는데 한 1시간도 안 돼서 금방 지워지고 손자국 나고 파우더를 칠해도 유분감이 계속 남아 돌 거예요. 제가 지금 예시로 보여드린 스피지오 겔 제품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모닝케어보다는 나이트케어로 옮겨주시는 게 좋아요. 모닝케어 같은 경우에는 좀 가볍고 그리고 겔이나 젤 타입으로 살짝 산뜻하게 마무리를 한 뒤에 메이크업을 해주시는 게 훨씬 더 탄탄하고 오래가는 메이크업을 유지할 수가 있어요. 바로 두 번째로는 페이셜 오일을 사용하는 경우에요. 환절기나 겨울철 같은 경우에는 속당김이 심하신 분들 아니면 완전 건성이신 분들은 페이셜 오일을 사용하게 되는데요. 너무 많이 사용하게 되는 경우거든요. 스킨케어 할 때 손에 한 두세 방울 묻혀서도 바르고 베이스에다가도 섞어서 바른다 하시는 분들, 나는 그 파운데이션에 섞어 바를 때 두세 방울 이상 섞어 바른다, 아니면 전체적으로 베이스를 바르고 그리고 나서 그 위에 살짝 얹어준다 하시는 분들, 혹시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라도 속해 있으시다면 잘 지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페이셜 오일을 사용할 때는 내가 얼마큼 사용해야 되는지, 충분히 제대로 활용하고 있는지를 한 번 더 체크해 보셔야 해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BB나 토너 크림, 에센스를 함유한 에어쿠션을 사용하는 경우인데요. BB 같은 경우에는 아무리 밝은 베이지를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일반 파운데이션보다는 훨씬 잿빛을 많이 띱니다. 그리고 유분감을 좀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묽은 파운데이션이랑 비교를 해도 살짝 번들거림을 가지고 있는 제품입니다. 그럼 지금 파운데이션이랑 BB랑 어느 정도 잿빛을 띄고 있는지 예시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토너크림을 사용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토너크림 같은 경우에는 묽은 파운데이션도 나는 좀 답답하다 느끼시는 분들이 많이들 사용하시죠. 커버력이라던가 지속력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만약에 토너크림만 사용하신다 하시면은 당연히 금방 지워지고 금방 날아가는 건 어쩔 수가 없어요.
그리고 에센스가 함유된 에어쿠션이 있어요. 이렇게 에센스가 함유된 에어쿠션은 손을 만져보거나 그러면 약간 물처럼 뽀글뽀글뽀글 올라오죠. 이런 제품들은 건성이신 분들은 오히려 괜찮을 수 있는데 복합성이라던가 지성이신 분들은 이 하나만을 사용하시고 오랜 지속력을 기대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스킨케어 같은 부분, 스킨케어를 무겁게 사용하시는 분들은 모닝케어를 나이트케어로 옮겨주세요. 이렇게 무거운 제형들은 오히려 나이트케어로 갔을 때 수면과 더불어서 보습 효과라든지 피부 재생에 좀 더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페이셜 오일 같은 경우에는 베이스 화장하기 전에 한 두세 방울 정도 손에 묻혀서 비벼준 다음에 약간의 손 체온의 온도를 이용해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흡수만 시켜주고 베이스를 들어가거나 그냥 베이스에다가 한 방울에서 1.5방울 정도만 살짝 양을 조금만 해주시는 게 좋아요. 이렇게 베이스 메이크업을 하면 평소보다는 훨씬 더 오래 유지될 수 있는 베이스 메이크업을 하실 수 있습니다. 비비크림의 경우에는 투명한 피부 표현이라든지 지속력은 조금 떨어져요. 하지만 약간 유분감이 있어서 촉촉해 보이는 피부 표현은 할 수 있기 때문에 파운데이션 전 단계라던가 에어쿠션 하기 전 단계에 살짝 깔아주고 들어가면 좀 더 촉촉하게 그리고 조금 더 탄탄하게 메이크업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는 베이스 메이크업을 하면 너무 잘 무너져요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영상을 준비했는데요. 여러분들 이 영상 재밌고 유익하셨다면 구독하기 꼭 눌러주시고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문의사항이나 요청사항 있으시면 댓글 언제든지 마구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녕!